여러분, 여기 광활한 차량이 있고요. 이 차량은 블랙컬러고 그리고 솔라티 차량이 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차량을 대면한 순간부터 많이 설레이긴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차 작가입니다. 여기는요 경기도 광주고 캠핑대장 팔라스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업체 맞고, 캠핑대장 팔라스는 캠핑 용품만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용품 취급을 하시는데 더하기 캠핑카를 제작을 하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. 정말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막 거품값을 다 뺀 업체가 맞습니다. 그리고 이곳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팔라스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많이 있으니까 사실 온라인상에서 보는 정보가 다 모든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. 자, 어쨌든 오늘 주인공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솔라티는 국내에서 정말 최고 버스도 있지만, 버스 말고 얘는 뭐 미니버스라는 명칭도 쓰긴 하지만 마이크로 이상이 로 보는 게 맞죠. 그래서 여행사에서 좀 많이 쓰시고 연예인들도 많이 타시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. 옛날에 그 핑클인가요? 그 친구들이 했던 차량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핑클카라고 막 했는데 그 핑클 맞네. 그래서 솔라티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캠핑카가 있었어요. 물론 그 캠핑카는 요 인근에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 여기 부품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. 그 정도로 거대하고 좀 운전이 편안한 차량이에요.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편안한 차량이, 그 이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, 전면 비주얼 한번 보시면요 스케일이 많이 큽니다. 그래서 일단 차가 가지고 있는 가로폭이 좀 광활하니까 주행할 때 좀 안정감도 있고,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세팅해서 여기를 꾸밀 때 캠핑카로 정말 최적화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차량은 여기 입고되고선 지금부터 작업이 착수가 됐고 완성되는 모습은 이제 점점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. 참고하셔서 가격 정보도 좀 보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꾸셨던 그런 범위를 이루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이쪽은 이제 운전석 공간이 되겠습니다.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, 자, 지금 모든 것을 다 탈거를 해놨습니다. 이 친구는 캠핑카로 거듭을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.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운전석인데, 운전석 시트 여기 밑에 특이하다. 이거 뭐지? 그죠, 여러분? 그 부품이 특이한 게 있네요. 야, 이거는 뭐 시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것 같은데, 사실 시트 자체를 독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설계가 된 것도 맞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은 이거 신형이네. 올해 만들었네. 2024년도 1월식이네. 뭐 개인 어떤 정보가 있을 거예요, 이 정도만. 그리고 총 차량의 중량이 이제 3톤이 넘습니다.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말이죠. 어쨌든 그렇고, 이쪽에 디젤 연료를 사용합니다. 요즘 디젤 보기 많이 어려우시죠? 디젤 연비가 좋은데 점점 뭐 환경 생각하고, 사실 소비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.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. 그래서 자꾸 내연기관을 단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디젤 매니아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차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르노 마스터 차량, 삼성, 르노 삼성 차량은 다른 차량이 되겠습니다. 그 친구랑 비교를 해도 얘가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 운전도 더 편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. 그 친구가 세미 오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시동을 다시 걸어주는 정도지 기아 변속은 수동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. 얘는 태생 자체가 오토매틱입니다. 아주 편안한 오토매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, 이거 레인지로버에서 볼 법한 요 손잡이, 야, 요 고정하고 풀고 요것도 되어 있고요. 여기 옵션 한번 보시면요, 액티브 에코부터 VDC 미끄럼, 그리고 추돌 알림에 대한 센서 켜고 끼는 거, 이거는 배기에 되는 것 같고,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이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모든 것을 탈거해서 이제 반장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초기 단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, 이 도어 트림도 생각보다 큰데 가벼운 범위에 속합니다. 이게 잘 만든 차량이에요. 일단 길이는 6m 넘게 나오는 것 같고요. 광활한 양문 형태로 이렇게 지금 도어가 개방이 됩니다. 야, 요 형태로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좀 최초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차량은 흡음, 방음, 단열부터 착수를 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전기장치도 요청을 하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뭐 600A 이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가능한데, 어떻게 원하시냐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. 왜냐면 여기에 부품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솔라티가 아니더라도 모든 차량이 전체 다 가능하니까, 심지어 경차도 가능하니까 한번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솔라티의 기본적인 바닥 레일 한번 보시면요, 이렇게 시트의 레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모든 것을 탈거하는 상태고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와, 이거 뭐 그냥 일어나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가서 운전석에 앉아서 뭐 여기 걸쳐 앉아 볼게요. 이렇게 또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니까, 얘는 캠핑카로 안 만들면 서운한 정도예요. 제비 이렇게 세워도 머리 안 닿잖아. 네. 굉장합니다. 그리고 우리 제비 쪽에 양쪽에 에어컨에 대한 범위를 여기서 공조기를 좀 순환시켜주는 장치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
방송 나가는 이 시점은 아마 지금 5월 말 정도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언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기가 상당히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더 시원해지고 더 따뜻해진 공간을 아마 얘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양쪽에 창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. 기본적인 창이 이렇게 광활합니다. 그래서 시트가 있었던 범위지만 다 탈거를 했고 이 광활한 창을 캠핑 용도로 쓴다고 하면은 얼마나 채광 좋고 분위기 있게 좀 보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. 이쪽으로 이제 전기장치가 이제 설치가 될 것이고요. 많은 그 와트수를 고려를 해서 무시동 난방 히터 그리고 파워뱅크 그리고 다양한 전기 컨트롤러가 위치를 좀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반장님께서 그런 범위에서 먼저 달인이시고 계속 공부를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제공하지 않을까 또 보여주고요. 여기 기본적인 또 팬이 있네요. 환풍에 대한 게 워낙 크고 워낙 웅장하니까 또 그러네요. 이쪽으로 수로 공간이 됩니다. 지금 여기도 정기적으로 컨트롤러를 연동을 시켜서 장치를 하려고 이게 다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 요거는 그대로 살려주실 거예요 아마. 요거 양쪽 이렇게 우리 조카들 불 꼬집을 때처럼 살짝 하시면은 얘가 도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비 이거 옛날 우리 스타리아 때 이거였나? 이열?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거. 밀어서였나? 어쨌든 그거는 그러네. 이거 특이합니다. 그리고 이런 데는 또 반장님이 꾸며주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. 지금 스피커 기본적으로 두 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순정 스피커는 형편없어요 사실. 근데 스피커 작업마저도 다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. 자 그렇고 여기 지금 반장님이 다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분리를 또 해주셔서 여기 또 이제 쓰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. 얼마나 광활합니까? 그죠? 보시면. 그리고 여기 이제 공조기랑 냅이랑 이런 미디어 장치의 범위는 이쪽으로 다 컨트롤 받아서 아마 작동 범위를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솔라티 캠핑카를 제가 이전까지 한 번도 못 본 건 아니에요. 사실 팔라스에서 정말 많이 만들었고요. 다른 업체에서도 만든 걸 제가 촬영 가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 적도 있지만 사실 솔라티를 어떻게 구조를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르노마스터보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. 근데 르노마스터에 보면은 조금 얘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. 좀 벽이 좀 얇거든요 기본적으로. 그래서 철판이 얘는 조금 두꺼운 편이긴 속합니다.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공유를 해주신 범위가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얘를 설계하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단가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말이 좀 어렵긴 했는데 단열적인 범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범위에서도 설계에 따라서 좀 더 평수가 크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게 맞겠네요. 더 효율적으로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침실이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루 공간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. 작은 의자, 침실, 의자, 수루 공간, 그리고 이쪽으로 화장실이 고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그럼 벽을 뚫어야겠죠? 르노마스터보다는 벽이 두꺼우니까 조금 더 수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템바도어는 이제 팔라스에서 거의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그런 업체가 됩니다. 드르륵 드르륵 템바 이거 하고 태양광을 연결돼서 배터리 쪽은 다 이쪽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배터리는 여기 들어가지만 전기 컨트롤러가 말이에요 이쪽으로. 그리고 반장님 잘 하시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수납 공간 및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를 넣는 걸 좀 잘 하십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좀 구성이 돼서 좀 깔끔하게 되고 냉장고의 구성이 이쪽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하나로 키친박스랑 하나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맥스팬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에 대한 범위의 토출구를 부분적으로 다 분산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. 근데 만약에 요청을 하셔서 여기 이제 리프트 형태의 어떤 다른 구조를 갖게 된다 요청을 하시면은 더 시간도 아마 더 들지 않을까 또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캠핑카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. 오늘 이 영상 보셔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예전에 제가 솔라티 작업대에서 완성된 모습도 한번 다음 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. 제가 담아놓은 누적 데이터는 많으니까. 놓고 이렇게 솔라티 굉장히 큰 차량 맞죠? 그래서 차량이 크지만 기동성도 있고 일단 주행 안정감도 몹시 우수한 그런 차량이 맞습니다. 기대가 좀 됩니다. 어쨌든 참고하시고 앞으로 제가 이 차량의 변화되는 모습과 다양한 캠핑카로의 또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진보된 모습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